네, 안녕하십니까. 개티비 DC아티비 함께하는 역기스타 강자. 자, 오늘 첫 번째 경기를 용신이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용신이, 10월 22일 용신이 생일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생일 축하 한마디씩 지금 채팅창에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아, 생일 축하해요, 용신 누나. 그렇죠.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아, 부드루 언니,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 큰일 났죠. 아이고. 아,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용신이가 오늘 핸드폰도 받고 기분이 좋대요. 그래서 함께 하자고 해가지고. 자, 오늘의 첫 번째 경기는 용신이와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테란을 골라달라고 했는데 얘가 뭘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안전하게 가야겠다. 이번에 안전하게. 에, 뭔가 전략 쓰기에도 좀 애매할 것 같아서 용신이한테는 안전하게 가자. 자, 일단 쭉쭉 찍어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다음 주에 제가 평일에 네, 그 제주도를 갑니다. 난생 태어나서 25년 인생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러 가는데 아, 굉장히 긴장이 되네요. 그래서 다음 주에 방송이 없기 때문에 다음 주 주말밖에 방송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전에 최대한 방송 영상을 많이 예, 뽑아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일도 1시쯤에도 또 방송이 진행되고요, 여러분들. 심심할 때마다 ETSTARTV가 계속 켜져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ETSTARTV 많은 시청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 비행기 탈 때 신발 벗고 타야 된다고 해요? 아, 알겠습니다. 에. 그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 아니, 거짓말이 아니고. 내가 그때, 그 63빌딩에 고래 있다고 해가지고 시청자분들 싸울 때도 그렇고, 시청자분들이 그 얘기 정말 많이 했어요. 비행기를 탈 때는 항상 신발을 벗고 타야 된다. 그게 예의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그거는 또 낼룸낼룸이죠. 음료수를 먹으려면 엉덩이 이름을 쓰라고? 자, 엉덩이 춤을 연구해 가야겠다. 짱구의 그 엉덩이 훌라훌라 댄스를 연구해서 승무원한테 보여주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일단 뭐 프로가 정찰을 왔는데, 자, 일단 저는 아직 정찰을 못했기 때문에 정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이 하나 찍고요. 일단 초반 출발 굉장히 무난하기 때문에 지금 뭐 딱히 그런 건 없고, 서프 짓고,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안전하게. 아, 정착 굉장히 늦네. 좋아, 좋아. 오늘 첫 게임이라서 살짝 긴장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어머, 어머. 아, 노트7은 꺼야 된다고? 여자친구가 노트7이라서, 자, 끄라고 할게요. 저도 죽긴 싫어서. 좋아. 뭐야. 자, 어쨌든 깔끔하게 정찰 막아냈고요. 자, 그리고 정찰 들어가 주면서 사료 빌드 확인해 줍니다. 어이구, 좋아요. 자, 뭔가 딱히 움직임이 없고 그냥 무난하게 들어가고 있네요. 좋습니다. 야, 진짜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는 기분은 어떨까, 여러분들? 지금 저랑 비슷한 나이대인데 비행기를 혹시 못 타보신 분 있습니까? 약간 좀 동질감을 느낄 것 같은데. 비행기라는 게 쉽게 탈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나같이 가난한 그 생활을 하는 사람이면은 비행기는 꿈도 못 꿀 거야, 진짜.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방이 무난하게 들어가고 있네요. 팔로 몇 개인지 못 봤다, 근데. 자, 마린을 좀 많이 찍어서 FD 형식으로 병력을 찌르면서 사례방 빌드 보면서 천천히 맞춰가는, 어떤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FD 정도의 그 병력을 찍었을 때 상대방 굉장히 압박감을 느낄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서 천천히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자, 일단 쭉쭉 찍어가면서. 고등학교 수학여행으로 제주도 가서 탔다고? 그래요? 와, 수학여행 좋은 데로 간다. 수학여행은 서울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얘들아? 수학여행은 에버랜드 막 이런 데 가는 거 아니었어? 수학여행은 제주도로 갑니까? 역시 좋은 데 사시네요, 여러분들. 자, 합리한님 많이 하시고요. 역시 부자들은 다르다. 자, 일단 쭉쭉 이러면서. 저 이거 압박 가도 될 것 같은데? 자,
아무튼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암바다바이트 먹으면서 천천히 마인 심어주면서 갈게요. 천천히 마인 심어주면서 시즈모드 업그레이드 하고 저 입구 쪽에 마인 심어주면서 천천히 가겠습니다. 야 컨트롤 봐. 이거 다 죽었죠? 자, 저 뭔지 몰라도 지금 굉장히 이상한 병력의 움직임인데. 그죠? 자, 여기서 길 막아주면서 상대방의 그 자, 병력들 좀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라굴 좀 많이 잡혔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은 딱히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투팩토리 그냥 바로 지워버리고 입구 쪽에 많이 싣고 뺄게요. 무리 안 해도 될 것 같아. 아, 이티아트 유승원님 안녕하세요. 용신이가 당황을 좀 했나 보네요. 살짝 당황을 했고, 자, 당황한 게 보이죠? 이렇게 프로토스가 당황한 게 보인다면 테라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쫄지 말고 들어가면 돼요. 자, 좋습니다. 고등학교 수학여행 때 제주도 가는 비행기에서 스튜어디스 기육시우지 친구 얼굴 닿아서 애들의 부러움을 샀다고? 예. 그래요. 참 좋네요. 예. 부럽네. 아이, 뭔 소리야. 자,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신이가 오늘 생일이라고 해가지고, 생일빵 때려주려고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진 수비도 안정적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용신이가 딱히 뭐 그런 거 하는 게 없어서 지금 굉장히 무난하게 안전하게 앞마다 멀티도 성공을 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자, 프로토스가 이제 뭘 하는지 살짝 보면서 맞춰가는 플레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좋아요. 게이트 위에 뭘 지을지 몰라서 엠벨을 지었냐고? 아니 그냥 지은 건데.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유리하게 갔으니까 유리하게 갔으니까 지금은 투팩토리를 먼저 올렸어요. 그래서 탱크 생산에 좀 치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엠벨을 지음으로써 추가 공격만 막고 이 상황만 유지가 된다면은 암바다 멀티 무난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제가 타이밍 넣지를 준비하기에 굉장히 좋은 상황이거든요. 탱크 숫자도 안 줄었고 팩토리도 빨리 올렸기 때문에 탱크도 많이 모이고, 자, 그래서 그 상황을 좀 그린 거죠. 그래서 엔지니어 벨 올리면서 이 상황만 유지하자라는 생각으로 엠벨을 올린 겁니다. 접시 후에 건포도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서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서플. 저는 지금 뭐 운영을 하는 생각보다 타이밍 진출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자, 방심하다가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이죠. 자, 쭉쭉 찍어. 아, 접시 위에 건포도니 별부터 짤짤이 감사합니다. 자, 쭉쭉 찍어주면서 앞마다 가스 캐고, 자, 드랍십을 하나 뽑을게요.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드랍십으로 견제, 그리고 상대방의 시선을 분산시킨 뒤 타이밍 러시. 이 작전이거든요. 지금 용신이가 충분히 당할만 합니다. 분명 트리플 멀티 생각하고 있을 텐데, 그죠? 그 트리플 멀티를 노리는 적절한 플레이가 될 거라는 얘기죠. 적절한 예상. 와, 접시에 건프도 벌써 두 개씩 감사합니다. 그래서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건포도네! 이럴수가요. 봤어요? 오케이. 자, 이거는, 뭐, 보던 말던이에요, 원래. 보던 말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가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드랍십이 떠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압박이기 때문에, 자, 갑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 공격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야 돼요. 간다. 신중하게.
그러면서 본진 떨어뜨려 주면서 동시 공격. 어머머머. 자, 질렀다. 아직 발업도 안 됐고. 자, 자리 잡아주면서 여기서 무너트리면 됩니다. 계속 3, 4, 5, 6 찍어주면서 4, 5, 6 랄리포트 찍고요. 자, 본진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본진 때문에 또 신경을 많이 썼고요, 사내방이. 자, 그러면서 굉장히 압박을 잘 들어왔고. 자, 그러면서 추가 벌트 가져가면서 이쪽 자리를 잡습니다. 여러분들 기가 막히죠? 타이밍 기가 막혔다. 용신이 진짜 당황할 만한 타이밍이었어 이거는. 자, 질런들 걸어오는 거를 살짝 방해해 주도록 하고요. 아, 기가 막히다. 자, 이게 드랍시 때문에 지금 캐논을 지은 건데, 캐논을 지을 만한 여유가 없었어. 솔직히 말하면 캐논을 지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캐논이 오히려 돈 낭비가 돼버렸고. 자, 그러면서 앞마당 멀티 자 캐주도록 하면서 들어갑니다. 자, 들어오는데 자 뒤쪽에 벌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질럿들 달라붙어도 자 질럿들만 제거를 하면은 끝나거든요. 라인, 아, 라인 유지되면서 버텨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추가적인 앞마당 멀티 쪽에 또 견제를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기러기. 자, 기러기야, 기러기야. 좋아요. 원래 승부는 정정당당히 해야지. 곧 제주도 가는 이티님 안녕하세요. 이러시네요. 안녕하세요. 윤영패 티패님. 역시 용신이 쪼여줘야 제맛이지. 딱 지금 좀 애매하긴 하네. 벌처가 없어서. 설마 뚫리겠어? 자, 오다가 죽는 상황이 되고요. 좋습니다. 자, 질럿 제거. 질럿만 제거를 하면은 드라군이 별거 없단 말이야 지금, 그치? 자, 여기서 벌쳐도 중원. 좋습니다. 이 라인만 계속 유지를 하면은 프로토스는 힘이 빠집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프로토스 힘이 빠져요. 자, 완성. 벌티 붙여주면서 계속 찍어주도록 하고요. 업그레이드도 돌려주면서 자, 이 라인만 유지합니다. 자, 어떻게든 유지. 그렇지. 자, 이거는 뭐 쪼여졌죠? 마인! 어우. 너무 완벽한가? 자, 용신이가 지금 뭐 DC이 없죠? 지금 질럿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죠? DC이 없고, 마이 대박까지. 좋습니다. 자, 뒤쪽에 또 이렇게 자리를 잡아버리면서, 끝내버리면 되죠? 용신이가 들어왔다 나왔어, 지금. 용신아! 끝난 것 같다! 이게 생일빵이지. 너가 내 생일 때 때렸던 거를 복수하마, 이 새끼야.